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유족들을 만나 사과했는데요. 유족들은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23명의 희생자를 낸 아리셀 대표가 사고 이후 유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입니다. 아리셀 대표는 아들인 본부장과 함께 찾아와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사죄를 드리고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은 참사가 난 이유와 안전관리 책임을 다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울분도 쏟아냈습니다. 봐봐요. 되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진 아들인지.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재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최종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남성이 6명, 여성이 17명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내 5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과 화성시청, 안산 다문화 어린이공원 등 6곳의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